먹어보고 주는 거죠 지금? 누구는 저렇게 새우 안 주고 올케한테 주는 거 자기 한 입 올케를 올케한테 먹고 자기 한 입 먹고 이렇게 주는 거야. 왜 먹고 줘? 좋다 다 먹어. 국회에다가 날라. 왜 먹고 주시나? 아유 진짜. 아, 또 먹고 주셔. 야, 아, 왜 먹고 주셔? 아니, 김민재 이건 안 먹고 보시는 건가? 처갓집에 오더니 자기 풍습대로 하는 게 가야 되네. 우리는 이거 제사 지내기 전에 이미 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먹지. 요만큼 담아놨어. 그 다음에 제가 먹지. 요만큼 담아놨어. 요만큼. 네. 아, 쫄깃쫄깃해 맛있다. 일단 맛을 보고. 아이고. 어우, 훌륭하다. 아, 누가 사위가 저기 장 저 처갓집 가서 앞치마 두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요. 안 하는 게 정상이지. 많이 안 하는 게 정상이지.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. 참 착하고 고맙다. 어떻게 됐어? 아이고. 어떻게 보냈어 이랬더니 되게 이게 이렇게 주무시네. 자는 포즈도 되게 귀여우셔. 그 다음에 전을 하나 담아주시고. 아침까지 하니까 선수 같네 이제는. 제법 너무 능숙하시다. 약간 좀 구속이었는데. 충분했다. 이야. 이제 밥이 오면 되잖아. 아니 밥이 국밥이 반대잖아.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반대지. 아 이제 불 끄고 나는 방으로 들어간다 이거. 치매가 약간 왔어요. 근데 치매가 왔어도 아주 나쁘게 오질 않고 굉장히 얌전하게 치매가 왔는데 그게 점점 안 좋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. 그게 과정이에요, 과정. 그 뇌출혈이라는 건요, 이 신체가 튼튼하고는 달라요. 뇌에서 오는 병원. 그리고 함수박이 절대로 환자를 병원에 갖다 놓지 말아라. 자기 가족만 하냐 이거지. 가족이 돌봐야 된다.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안방에 있을 적에 이제 간병사고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거기서 앰뷸런스 차 있잖아요. 그걸 가져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실어서 나가는데 꼭 못 볼 것 같더라고요. 그때 울고는 안 울었어. 집에 못 오잖아 이제 아주.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. 문 좀 열어보시죠. 그래 문 닫아야 된다. 이 방에 있는지 알아? 지금도 별로 실감은 안 나요. 그냥 눈에 늘 모습이 보여. 그 침대, 환자 침대에 놓던 그 모습이 자꾸 그 방을 들어가면 생각이 나니까 내가 들어가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조방을 쓰고 거긴 피워놓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은 저걸 거기다 안방에 갖다 놓고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거기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요.
모습이 자꾸 떠올라서. 이제 꿈에도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.